오늘은 토요일인데 남산이랑 부각 가려고 해요. 잠깐 매장 들려서 회의 좀 하고 지금 바로 출발하려고 합니다. 지금 시간이 10시거든요 그래서 헬 남산 헬 부각일 것 같지만은 그래도 출발해 보겠습니다. 와, 날씨 너무 좋아요. 내일은 비 온대요. 그래서 오늘 꼭 타야 돼. 가자. 와, 얼마만에 라이딩이야. 오랜만에 이 예민하고 날렵한 로드를 타니까 아주 새롭군요. 오늘 한강에 사람이 많으려나요? 드디어 한강입니다! 와, 이런 낮에 한강을 보다니. 지나가겠습니다. 너무 좋다. 우리는 남산과 부각을 갈 거예요. 기다려라 남산. 와, 오늘 날씨가 너무 좋습니다. 5월 초지만 반팔에 반딥이 딱 좋은 날씨예요. 근데 저는 약간 그늘에서는 추워가지고 바람막이 예쁘지롱요. 우와, 날씨 너무 좋다. 와, 한강 좋다. 너무 더워서 바람막이를 벗어야 될 것 같습니다. 와, 진짜 덥다. 지금 10시 31분인데 너무 더워요. 물 한 모금 마실까? 오, 시원해. 우와, 시원해. 방콕까지 금방 왔네요. 워밍업 되게 잘한 것 같아. 자, 이제 장수교 올라가자. 그래서 생각했던 것보다는 사람이 많이 오네요. 남산을 잘 올라갈 수 있을까요? 얼마만에까지? 기억도 안 납니다. 남산도 남산인데 부각은 진짜 잘 올라갈 수 있겠지? 근데 저는 해야 돼요. 운동해야 되기 때문에 잘 올라가야 됩니다. 무사히 사고 없이 무사히만 탈 수 있었으면 좋겠는데. 와, 끝납니다. 차가 역시나 오히려 많이 없는데요? 오히려 서울에 차가 많이 없는 것 같아요. 다들 빠져나간 것 같은데? 어제 경부고속도로 차 진짜 많더라고요. 금요일 저녁에. 여기 한나무거리 지나서는 은근 오르막이에요, 그죠? 진짜 힘들어. 여기서 힘 다 빼. 여기서는 빨리 벗어나고 싶어요. 무서워. 자, 여기는 그 유명한 자전거 골목 되겠습니다. 여기 남산의 뒷골목이라고 해야 되겠다. 남산의 뒷골목. 엄청 덥습니다. 그 여름이야, 이거. 여기도 은근 오르막이란 말이죠? 여기에서 다들 1차적으로 털리지 않으십니까? 천천히 올라갑시다. 모두가 저를 제치고 가는 거죠. 얌차. 경사도가 9%나 돼요. 와, 가자. 와, 차. 야, 늦었어. 타이밍을 놓쳤어요. 놓쳤어. 빨리 기어 내려야 돼. 안 그럼 내 기어 박살나. 기어를 단을 높게 해가지고 탄력을 받아서 점프하듯이 올라갔어야 되는데 아까 오르막에 올라오던 기어 쓰고 앞에 택시 멈추고 그래가지고 아, 더 힘들어. 아, 무서워. 아. 남산 도착했습니다. 와, 말없이 빠르게 올라와 봤습니다. 하지만 PR은 갱신 못했겠죠? 아까 따릉이를 탄 젊은 친구가 엄청 열심히 올라가길래 그 친구 뒤를 열심히 따라와 봤는데 PR일지는 모르겠네요. 중간에 이제 다른 사람들이 아, 따릉이도 올라가는데 빨리 올라가라고 막 모든 자전거들한테 그러더라고요. 그러면 빨리 내려가서 부각 스카이웨이도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와, 날씨 진짜 더워요. 완전 여름. 오, 분수대 멋있다. 오, 멋있다, 여기. 여러분, 면대도 보신 적 있나요?
부각 간다고 정신 없어서 이런 데 못 보셨죠? 부각에서 빅 구슬 아이스크림을 먹고 내려와서 시원한 국수를 먹자. 아, 여러분 여기 오신 적 있으신가요? 멋있다. 부각 올라가기 전에 이런 데가 다 있었어요, 여러분. 너무 좋죠? 멋있어요, 엄청. 여러분들도 여기 와서 꼭 사진 찍고 한 장 남기고 가세요. 그러면 부각 스카이웨이를 올라가 볼까요? 출발! 여기서부터 오르막이네. 싫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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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각은 몇 번 와도 길 모르겠다. 와, 오르막이다! 벌써 시작인 것인가? 여러분, 안 돼요. 전 마음의 준비가 아직 안 되세요! 와, 여기 경사도 엄청 높은데? 여기 뒷길인가? 오르막이 상당히 보이는데? 오르막이 상당히 보이는데? 여기 맞아요? 확실해요? 여러분 무서워요 저! 너무 높은데? 너무 높은데? 너무 높아! 야 이거 뭐 거의 경사도 20% 넘을 것 같은데 왜 이쪽으로 끌고 왔어? 난생 처음 보는 길로. 어 여기 어디야? 여러분 살려주세요! 저 앞에 가는 사람이 저를 죽이려고 해요. 이건 살기 위한 페달질이다. 여기가 부각 가는 길이라고? 길이 있다고? 안 돼, 여러분, 안 돼요. 우와! 우와, 여긴 어딘데? 아니야! 저긴 더 높잖아! 여러분, 저희가 안 높아 보입니까? 저 이상한 데를 데리고 왔어. 여러분, 이건 아닌 것 같아요. 잠깐만. 잠깐만, 잠깐만. 와, 진짜 멘탈 털린 이 압도적인 오르막에서. 멘탈 털린다, 털려. 부각 끝! 여러분, 세상에 없던 길을 발견했습니다. 여기는 부각 올라가는 최고난이도 어필 되겠습니다. 부각을 어렵게 올라가고 싶으시다면 이쪽 길로 오세요. 길이 있다는 게 너무 신기해. 여기, 여러분, 여기 길이 어디 있을까요? 계단인 것 같은데? 뒤에 분 먼저 가라고 하세요. 그럼 먼저 가세요. 어딜 가실 거예요? 올라가려고. 부각 스카이웨이. 이리로 가면 계속 계단이고. 아, 이리로 가면. 아, 네, 감사합니다. 아, 네. 너 언덕 많은 데로 날 데리고 온 거 맞지? 근데 새로운 길도 좋은데? 시간이 조금 더 걸릴 뿐이지. 어서 가이라고. 야, 한나도 조금. 우와, 멋있다. 이게 뭐야? 와 여기 이런 데가 있었어? 좋은 데 구경시켜주시네요. 새로 숨겨진 그런 곳에 온 거야. 저희가 여기 길을 올라왔답니다. 이렇게 해서 쭉 올라와서 부서간 숲보수 쪽으로 올라가 보려고 합니다. 와 이런 데가 있었다니 너무 멋있다. 좋아 좋아 매력있어. 그래도 생각했던 것보다 사람이 많진 않습니다, 여러분. 조용하네요. 너무 좋네요. 빅구슬 아이스크림. 빅구슬 아이스크림. 이건 빅구슬송이라고 해. 내가 만들었어. 부각을 올라갈 때 힘들다면 다들 이렇게 불러보세요. 빅구슬 아이스크림. 빅구슬 아이스크림. 와, 다 왔다. 예? 근데 나 옛날보다 빠르게 온 것 같아. 오, 부각 역시 길어. 사람도 없어. 와, 부각 발각장. 도착. 다 놀러 갔나봐. 나이스. 여러분, 도착했습니다. 여기 부각 스카이웨이 자전거를 일단 거치하겠습니다. 이렇게 자전거 거치를 하고, 이것 보세요. 봉크 직전. 여기. 다시 나눈다, 부각. 빅구슬 아이스크림. 아, 선생님, 제발. 버블비 안고 먹어줘. 맛있어. 부각 스카이웨이. 빠이빠이. 내려가서 이제 밥을 먹어야 됩니다. 벌써 점심이 지났어요. 빨리 내려가자. 이제 내려갈 일만 남았다는 게 너무 좋아요. 내려갈 일만 남은 줄 알았더니 인생 허락허락 하자고. 먹을 게 있을까요? 먹을 걸 찾아야 합니다. 아, 배고파요. 콩국수 계신 곳으로 고!
오고. 여기는 지금 청계천이에요. 여기 청계천 명동칼국수 콩국수 게시 보이시나요? 더워서 콩국수를 먹어야 되겠습니다. 비빔면 칼국수 비빔면지. 나는 설탕파 소금은 조금만 넣어줘. 맛있다. 아, 맛있게 먹었습니다. 이제 가볼까요? 야, 비켜라 비둘기야. 비키지도 않아. 약간 이런 느낌이었어. 너네가 내 자리 침범했잖아. 이런 느낌. 돌아가. 여기 청계천 자전거길로 이제 한강까지 쭉 가면 될 것 같습니다. Ah, 드디어. 와, 10시 조금 넘어서 시작했는데 지금 시간이 3시 33분. 근데 몇 킬로 탔냐? 50킬로 탔습니다. 50킬로 탔는데 5시간 탔어요. 근데 그래도 오늘 날씨도 너무 좋았고 사람도 없었고 그리고 이제 새로운 길도 발견하고 맛있는 점심도 먹고 그래서 여러모로 굉장히 굉장히 뿌듯한 하루였습니다. 그러면은 여러분들도 부각하는 새로운 길을 아실 수도 있지만은 모르시는 분들은 꼭꼭 한번 가보세요. 그러면은 오늘도 시청 감사합니다. 항상 안전하게 라이딩 하세요.